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정말 죄송하고 앞으로는 진짜로 예 이런 그 일이 없도록 할게요. 나 윤태호는 만약에 배비를 받으면은 배비를 걸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시청자들과의 약속,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을 많이 실망시켰던 모습들, 그리고 정말 나 역시도 여러분들 앞에서 그렇게 배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진정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윤태호는 왜요? 응? 뭐. 자 일단 앉으세요. 네. 유튜버 우스갯소리로도 내가 방송 초반에 뭐 아프리카 방송 요즘 막 주식 빡세졌는데 너 앞으로 방송하다가 뭐 어? 정지당하면 어떡할래? 어? 유튜브 가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긴 했었는데 별 일이 없어도 유튜브 가게 될 줄은 몰랐고요. 아니 근데 진짜 왜 그 떠나요? 뭐 형님 아 오면서 생각을 했는데 내가 갔을 때는 어때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욕 먹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좀 오면서 택시 안에서 마음가짐을 좀 하고 왔어요. 뭐는 거야? 이거 하나씩 물어볼게요. 제가 네. 급하게 준비하신 거 있으시면은 급하게 질문을 없으면 그냥 편하게 할게요. 네. 자 정말 넘어가는 제일 큰 이유 한 가지. 주무시 마시고요. 아 그게 아니라 약간 네. 그 느낌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체면이요? 네. 체면? 전생체험처럼 이렇게 슥 가고 싶은 느낌이 자, 좀 드네요. 레드썬. 내 친구랑 가까이했을 땐 돈 때문에 아니라면서 카페나 방송이나 왜 그렇게 말했냐. 왜 넘어가는 형 별풍 태워 존버해. 제가. 아니 사실 여러분들 진짜 너무 죄송해요. 이제 팬분들한테 너무 죄송하고 일단은 제가 왜 어디서 무너졌냐면 솔직히 배비 때문에 무너진 게 커요. 알고 있죠. 그건 누구나 알고 내 얘 얘는 알 거예요. 제 성향을 많이 누그러뜨리면서 정말 와가지고 나도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그 생각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생각대로 사람이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잖아. 근데 그럴 때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내 스스로 감당이 안 되는 부분. 뭐냐면은 운영진들이 나에 대해서 뭐 아직까지도 위험한 요주의 인물이라든지 언제 저 새끼 사고칠지 몰라 라든지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버리면은 내가 여기서 아무리 뭐 열심히 하고 뭐 해봤자 기약 없는 어떤 두드림? 그런 느낌일 것 같아가지고 정말 딱 그 베비그라운드 할 때 그 소식 듣고 저 바로 잤어요. 여기서 딱 한마디 하네. 누가 채팅창에서 그랬는데 직후는 베비 예. 봤는데 3년 걸렸다. 그래서 그 얘기 때문에 아 나는 나도 그 꼴이 될 수 있겠다. 근데 사실 BJ분들이랑 지금 열심히 활동하는 BJ분들이랑 내 입장이 조금 다른 건 뭐냐면 난 어쨌건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좀 얘네들이랑 다르니까 내가 더 이게 간절하지 않았던 게 또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뭐 내가 간절하지 내가, 않았다? 내가 뭐는 아닌데 내가 뭣도 아니지만 솔직히 이제 그 운영자분들이랑 밀당하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고 그래가지고 나는 내가 뭣도 아닌데 그래도 내가 내 그거 많이 누그러뜨리면서 열심히 하려고 공방도 이렇게 뭐 불러주시면은 나는 항상 그랬어. 코트님 뭐 어디 놔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치면은 3년째 일비 학부들은 어떻게 방송하냐? 아니요 달려갈게요. 그러니까 웃더라고. 그러면서 뭔가 나도 신뢰를 줬다고 생각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뭔가 기약 없는 두드림 같은 느낌이지. 내 입장에서 나 뭐 운영자님 입장에서는 뭐 내가 그동안 방송하면서 말실수를 몇 번 했대. 그래서 그것도 나도 알고 있는 부분인데 요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떨어지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뭔가 그 사실은 담당 운영자님이 네. 신청하라 했단 말이야. 아 그 정도는 뭐 알고 있죠. 아 신청하라고 해놓고 딱 신청 딱 했는데 그날 난 될 줄 알았지. 이게 뭔가 아 그래도 아 이게 느낌을 좀 주는 거구나 이게. 그래서 아 오케이 이렇게 하고 이제 신청해야겠다. 야 랄프야 데뷔 신청할 때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청을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는 이번에 안 된 걸 알고 나니까 뭐 약간 갖고 노나 약간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이 사실은 제 입장에서 들더라고요. 근데 내 방송에서는 그거를 구질구질하게 얘기하고 싶지가 않았었어요. 사실은 내가 뭣도 아니지만 뭔가 제 성향을 많이 누그러뜨리면서 이렇게 했던 것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고 약간 저를 뭔가 좀 길들이려고 하는 건가 뭔가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 피해의식 같은 게 막 도지면서 그래서 아 나 못하겠다 아 나 진짜 야 안 할래 나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갈 곳이 그랬었지. 그곳이랑 나는 이제 저는 이제 누구 이제 방송을 하다가 누군가 이제
편을 들다가 이게 나랏길을 많이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형님이랑 저랑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통화할 때는 제가 어떤 얘기를 했을지 모르죠. 지금은 또 다른. 엄청 말렸어요. 지금은 약간 두둔하진 않을 거예요. 난 중립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할 거고. 아, 따로 근데 나는 형님이 얘기할 때 예. 내가 콧박이 내 콧박이라면은 형님은 자기 합리화가 좀 쩔어요. 자 합리화. 그것도 뭐 전자도 나왔지만 어떤 일반 비전이 3년 걸렸다. 형님 4년 동안. 시청자 수에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제가 형님한테도 얘기했지만 4년 동안 이 자리에 없을 동안 네. 저희는 이 4년 동안 이 터전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근데 형님 이제 넘어와가지고 옛날 당연히 뭐 위에 대통령이었다가 뭐 동네 이장 되면 당연히 사람이 밑으로 내려가면 좀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노력을 해갖고 형님도 알고 있다시피 그렇죠, 그렇죠. 인정을 하지만은 속쓰린 것도 알아. 근데 너무 급해. 그리고 나 이것도 말하고 싶은 게 유튜브에서 넘어오기 전에는 유튜브에서는 돈의 흐르는 길에서 하고 싶다 해놓고 또 아프리카 넘어와서는 돈 보고 온 게 아니다. 여기서 내가 아직 유종의 힘을 못 거여서 하는 거다 했는데 뭐 또 베비 못 받으니까 뭐 수수료 많이 떼고 못 떼고 이러니까 합리화가 쩔어 말이 많이 바뀌고 맞아. 형님이 그렇게 하니까 이거는 뭐 도대체 뭐 그래서 내 팬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야. 근데도 이제 진짜 팬만 보고 가야겠다 생각하고 유튜브에서 방송을 이제 할 생각을 가지고 저희 카페도 배너도 다 바꿔놓고 그래 아프리카에서 많은 걸 배웠으니까 사실 배운 건 진짜 있거든. 예, 진짜 너무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아, 이런 좋은 기운을 가지고 가서 그냥 나는 혼자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베비를 그러면은 받았으면은 이런 마음을 안 먹었겠네요. 그렇죠. 그냥 베비 하나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와, 그러면은 형 팬 이 아프리카에 다시 돌아온 팬들은 저기요. 예. 그래도 베비를 줬으면은 이럴 일이 없죠. 그냥 너무 약간 그러니까 너무 맞죠. 형님. 아 이건 맞아요. 아니 진짜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저 아프리카에서 정말 단아냥 민박 이번에 갔다 오고 나서 아 어쨌건 BJ는 재미없거나 내가 망치거나 해가지고 욕 먹는 거는 BJ로서 욕 먹는 거의 마지노선이구나. 이게 행복한 거구나 차라리. 뭔가 주위에 일들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 보면 아 그냥 어쨌건 내가 BJ로서 그냥 재미없거나 예전만치 못하거나 약간 그런 생각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욕 먹는 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진짜 BJ로서 먹는 마지막 마지노선이 딱 그 정도 수준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정말 좋은 기운을 받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돼버리니까 거기서 이제 저 나로서는 이제 현타가 온 거지. 현타가 왔었고 그쵸 베비 아니면은 진짜 그렇게 할 일이 사실 없었는데 방송에서는 뭐 수수료가 뭐 어쩌네 저쩌네 이게 사실 다 핑계였고 그런 게 좀 있었죠 아무래도. 예 지금 내가 제일 걱정스러운 건 지금 팬들도 그렇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던 시청자분들도 저런 벨도 없는 비용신 새끼를 봤나. 어 맞아요. 저런 비용신 같은 새끼 그러면은 아니 좀 생각을 하고 저지르던가. 근데 그러질 못했던 게 크죠 아무래도. 저는 그래서 나 너무 팬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예 맞아요 저도 여러분들이 느끼는 저 제가 비용신 같아요. 예 도계자를 한번 올릴까요 제가? 아니요 그건 아니라 아니 내가 이게 비용이죠. 아니라 내가 형 죽어야겠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정말 죄송하고 앞으로는 진짜로 예 이런 그 일이 없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니 사람은 안 아니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해요 형님. 제가 원래 나 말하고 싶은 예, 게 정말 죄송합니다. 아 지금 말 끊어서 죄송해요. 예. 저 게스트 네. 방송하면서 항상 저는 제가 욕먹을지언정 윈윈을 하는 스타일인데 아, 처음으로 형님은 제가 조금 좀 주제 넘어 볼게요. 형님은 그러니까 사람을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형이 안 변해요. 형 살 뺀다고 한 적도 언제고 나 형 집에 첫 합방한다고 막 형 닭가슴살 먹었는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몇 년 동안. 나 3개월 쉬고 조금 생각이 바뀌어왔어요. 내가 하고 있다고 형님한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형은 안 변해요. 뭐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처럼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네, 죄송한데 너무 혼내지 마시고요. 혼내야죠. 저도. 아니 저는 원래 할 말 하잖아요. 형한테 맞을지언정 할 말 하는데 콧박이 형들이 형한테 전화해서 얘기하면 형은 합리화를 시키잖아요. 야 나는 이래서 이래. 이렇게 하면 말 안 통해가지고 또 뿔라고 이러는데 그래서 형은 뭐 변할 거 약간 뭐 걸어야 돼. 저는 재능이 없어서 재능 기부도 안 되니까 난 매달 방송 끝날 때까지 잘못한 게 많으니까 200만 원씩 기부를 하기로 했어요. 그럼 형도 뭔가 시청자들이 요번에 믿을 만한 거를 보여줘야지 말만 그게 식으로 봤자 형님 안 믿어요. 이제 콧박이 형들도 진짜 막 스트레스 많이 받아 있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날 네. 제가 그 마지막 이제 방송한다고 하고 네. 전화 왔던 게 바로 전화 왔잖아. 네. 전화 와가지고 얘가 해준 말이 되게 많아요. 형 절대 가지 마세요. 진짜 가면은 형 이거 진짜 전 진짜 아닌 것 같아요. 형 조금만 견뎌요. 데뷔 12월 달까지 한 번 더 해보고 형 한 달만 더 해봐요. 한 달만 더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데뷔 안 주면 제가 지랄할게요.
제가 뭣도 아니지만 형님 이거는 진짜 아니죠. 형님 저도 알고 그래, 형님 맞아. 힘든 거 알고 형님 입장 그래. 다 알아요. 형 진짜 여기 와가지고 형님 성격 다 죽이고 얘가 방송에서 말을 이렇게 해도 뒤에서 말을 엄청 피드백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진짜 진심으로 나를 생각해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로. 제가 방송이라서 뭐 여러분들 남친 똥꼬 빠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흔들렸느냐 그건 또 아니죠. 그건 또 아니죠. 그냥 생각은 해볼게. 생각은 해볼게. 그래놓고 전 전화 끊을 뭐라는가요 씨발. 이거 전화 끊고 그러고 야 저기 배너랑 다 없애고 그 저거 다 해라 랄프야 저거 방송 세팅 있잖아 그 엑스플릿 그거 저 아프리카 그거 다 빼버려. 안 해.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닌데 알 거야. VOD 다 지워. 야 다시 보기 다 지워. 했거든? 근데 아 형님 그건 좀 이 색 안 지워? 형님 진짜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혹시라도 얘네들이 너도 그러고 랄프도 그러고 얘네들이 해주는 말이 진짜로 가치가 있는 얘기일 수도 있겠다. 당연하지. 그래가지고 VOD를 남겼다. 이거 아니야. 그래서 근데 왜 저지르고 나도 그러니까 나도 할 말은 없어. 나도 저지르고 꼭지 돌면은 나 같아도 아 이거는 자 근데 이것만 얘기할게. 나도 이랬으면 똑같이 아니, 더했어. 이것만 나는. 얘기할게. 난 진짜 여러분 꼭지 돌아가고 내가 미쳐갖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 이러고 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오늘 제 담당 운영자님께서 전화를 해주셔가지고 더 열심히 해보지 그랬냐. 나 너무 아깝다. 코트님 너무 아깝고 진짜로 나는 코트님이 더 멀리 볼 줄 알았고 그랬었다. 속으로 난 속 아니 그럼 배비를 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너무 이런 말 하면은 형이 제살 깎아먹게. 아니 그러니까 들어봐 나 얘기 줘야 내 얘기 다 그건 듣고 없어요. 내 얘기 다 듣고 아까 그러니까 내 속으론 그렇다고 그 형만의 생각이지. 그러니까 내 생각이 그랬다는 걸 얘기하잖아. 옛날에 그래서 네. 내 생각은 그랬다. 내 네. 생각은 그랬는데 속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지. 근데 거기서 이제 조용히 듣고 이렇게 했고 또 나 그러고 나서 이제 너한테도 연락 오고 BJ들한테 연락이 많이 왔어요. 다 똑같이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는 거야. 결정적으로 내 메일로 피드백을 진짜 날카롭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나 개쌍욕 나올 것 같았는데 너무 팩트라서 할 말이 없는 거야. 네가 갈 때 가더라도 굳이 구질구질하게 수수료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로 너가 나는 12월 달에 솔직히 말해서 BJ들 대상 얘기 뭐 이런 거야. 네가 좀 뭔가 동떨어진 느낌 뭔가 소외된 느낌 올 한 해 나는 뭘 잃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네가 좀 많이 힘들었을 거라는 거 나도 안다 공감한다 그러나 그러니까 네가 이번에 차라리 방송을 뭐 옮긴다고 하지 말고 네가 차라리 이번에 한 달 동안 뭐 살이든 뭐든지 좀 더 좋아져서 오겠다고 장기 유방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너무 맞는 얘기인 거야. 너무 맞는 얘기 반박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진짜 충신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다가 이제 내 나름대로 또 미친 소리를 했죠. 나는 행복을 찾아 떠날 거야. 누가? 야, 너 나 행복만큼 중요한 게 없어. 행복이랑 바꿀 나 행복할 거야. 그러면서 나 또 제 나름대로 늘어났죠. 그랬더니 네 생각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데 너 정말 왜 마지막에 그렇게 하고 하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주위에서 안타깝게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사실 저도 제 인생이 존나 코미디예요. 그러니까 나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존나 병신 같거든요. 아니지, 아니, 코미디가 아니라 아 너무 코미디야. 형은 너무 코미디야. 진짜 형 형 위에 아무도 없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멀리서 진짜. 봤을 때 시청자도 희극인데 시청자도 형 무조건 발 아래에 있다 생각하고 그런 것 같아. 그냥 내가 내 생각이 아니야, 맞아. 아니야. 시청자들이 발 밑에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 근데 시청자들이 내 위에 있다고도 생각은 안 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수직 관계가 아니라 난 수평적인 관계로 가고 싶지. 근데 사실 방송하면서 힘든 것도 많고 그렇더라고. 많이 판도가 바뀌었. 너도 나한테 얘기했잖아. 4년 동안 바뀌었어요. 형님 4년 동안 형 쉬는 동안 저희 진짜 열심히 달려왔고 어떻게 보면 저는 진짜 그동안 방송하면서 보라의 황금기를 다져놨던 그 많은 BJ들이랑 다 만나봤어요. 철구도 만나봤고 이번에 연보성도 만나봤고 그 황금기를 달렸던 BJ들이랑 다 만나보고 얘기도 해봤는데 그런 걸 느끼고 나니까는 아 지금 이렇게 바뀐 게 얘네들이 열심히 읽어놔서 바뀐 거지 맞지, 이거를 맞지. 내가 적응 못하는 거는 이거는 내 문제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너도 그랬잖아. 형님 감히 이런 말씀드리면 참 그렇지만 형님 그동안 저희가 정말 열심히 해와서 읽어놓은 건데 물론 형님 생각하실 때 그리고 저도 이해 안 가는 것도 있어요. 시청자들이 지금 약간 이렇게 휘두르는 모습들 이건 얘기해도 돼? 뭐 어디까지는 지 입으로 모르겠어요. 얘기한 건데 형님 제가 아프리카를 많이 족같이 바꿔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형님 이, 바로, 형님 있을 때까지만 해도 나도 잘 나가는 거 알아. 너가 뭔데 봤거나? 아니 약간 분위기. 어 근데 진짜 남캠들도 장난이지. 예, 시청자 뽑기. 아니 진짜 전 진심으로 한 거예요. 자기가 예. 다 바꿔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서 아 이게 네 영향인가? 보라는 보라는. 어 너의 영향이구나. 보라는 바꿔놓으셨어요? 코코카카. 보라의 판도 같은 거를 자기가 좀 많이 이제 바꿨다라고 나한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 이런 영향력이 있는 동생이 진짜 있는 게 너무 좋았지. 좋았고 사실 네 전화 받고 나서 저 되게 기분 좋았어요. 그래서 야 이 새끼가 이렇게 막 이렇게 진짜 의젓하고 나를 많이 챙겨주는구나. 옛날에 그 쭈구리 시절이 아니구나. 근데 이렇게 보면은 또 쭈구리 같아요? 아, 그 동생 같죠 하나씩. 엄마가 아들 보는 거 같지. 왜냐면 그렇지. 그래서 내가 오늘도 그 얘기를 했어. 아니 내가 솔직히 탐방 코트 형 탐방 가자고 전화하자 했을 때 내가 왜 못 갔냐면 코트 형 오늘 전화하면서 얘기했어. 내가 코트 형보다 기본 시청자가 높으니까. 조금 500명이든 1000명이든 높으니까. 왜냐 4년 동안 멀리 떨어져 있다가 지금 형 고정 1500이든 2000명이든 그거 다시 돌아와준 게 형 능력이지. 아, 너무 덥다 근데. 누가 4년 동안 쉬다가 멀리서 다른 플랫폼에서 하다가 2000명 고정이 되는 사람이 어떤 BJ가 있어. 형님이니까 이 정도까지 만들었고 나도 만년 고정 2000인데 난 그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옛날에 과거에 아직도 심취해 있는지. 저 아니 나는 과거의 영광에 빠져서 살진 않아. 저 약간 좀 있어요 그런 거. 내가 없어. 알아 없어. 오자마자 이상한 나에 대한 프레임 있네. 아니 내가 말해볼게. 말해볼까? 팩트로 줘야지. 나 여러분 저 진짜 방송에서 조용? 이런 잠깐만 조용해. 아니 말할게요. 나는 그렇진 않아. 나는 과거 영광에 빠져 살진 않아요 여러분들. 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 내가 과거에 뭐 만 명이네 뭐 노빵을 먹어 예전에 그런 내가 사람이었다 이 지랄 한 적이 없어. 하나만 얘기할게. 근데 이 새끼 이상한 프레임을 가지고 있네. 왜 왠지 알아? 야, 복귀 때 내가 기억이에요. 네 생각에 너무 나를 그렇게 뒤집어 씌우는 건 아니야. 아니야 기억이 있어요. 팩트로 말할게요. 시청자들 다 기억해. 형 복귀 때 뭘 해도 3만 명씩 2만 명씩 봤어요. 근데 형 뭐라고 했는지 알아 그때? 얘들아 내가 뭘 하든 만 명은 못 보겠냐. 만 명은 보게 만들게. 그 말 했었던 거 기억나죠? 그지.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났는데 당연히 그 말하고 지금 네.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현실이. 근데 그러니까 형이 거기서 멘탈 무너지 안 무너진 척 하려고 하니까 그거 다 보여요 눈에. 그지. BJ라면 누구나 알지. 근데 제가 진짜로 방송하면서 정말 기본적인 품위 유지는 될 정도로의 네. 그 시청자를 생각한다는 게 많이 낮아졌지. 지금 엄청 낮아졌지. 난 지금 사실 내가 콘텐츠에 3000명 봐도 아 그래도 오늘은 좀 들어왔구나 이러고 있으니까 내가 내 입장에서는 와 진짜 솔직히 유튜브보다 더 많이 못 봐요. 유튜브는 6, 7천명 봤던 거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보고 거기서 8천명 보고. 더 줄어버리니까 여기서 네. 더 뭔가 왔던 것 같아. 당연하지. 그리고 사실 가려운 속을 남순이가 많이 긁어주는 오늘 이런 역할을 하니까 참 죽여버리고 싶네요. 아니, 나는 좀 원래 코코카카 삼천이 어디야 그러시는데 반대로 형은 욕을 먹어야 돼요 오늘은 진짜. 아니 그만해. 오늘 진짜 좋은 그 얘기들 많이 듣고 저기 했는데 그만 뭐라 해. 아니 형은 또 다시 형이랑 아니, 그만 뭐라 봐봐요. 해. 나는 자존감 나는데 형 거기다 자존감까지 높아. 아니, 알았어. 이만큼 나와가지고 씨발, 그만해. 그러니까 형은 약속을 해요 진짜로. 뭐 다시는 뭐 기분 나쁘다고 뭐 SNS에서 뭐 10대처럼 초딩만 중2병 걸리면 아니 적당해. 아니, 진짜 뭐 적당해. 아 싫어요. 중2금방 걸리면 쓰고 또 막 카페에다가 아, 그만하라고! 아, 씨발, 알았다고, 개새끼야! 코코카카! 내가 그랬잖아요. 형은 솔방이 신인데, 이 문화가 게스트 방향으로 좀 바뀌었어. 솔방이 신 그만하면 안 돼. 맞아요. 근데 신인은? 아니 형이 지금 4년 동안 떨어져 있어서 시청자가 안 들어오는 거지. 1년만 개고생하면은 분명히 다 이겨. 나 같은 거는 장 이기고 있을 텐데 지금 복귀한 지 5개월 됐다 했죠. 5개월 만에 무슨 자기가 다 밟을 줄 알았나 봐. 아니야 동안. 그런 거 그런 마음 가진 적 없어. 있잖아요 솔직히. 아니 없다니까 진짜로. 난 내가 엄청 잘 될 줄 알고 그런 거 생각 안 했어. 솔직히 있었잖아요. 내가 뭐라 그랬어 올 때. 나 그 얘기는 했어. 아, 나는 대통령이 되려고 뭐 이렇게 큰 뜻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뭔가 아프리카에서 잘못 맞춰진 그 마침표를 제대로 찍고 또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했었기 때문에 그 좋은 기억을 가지고 왔다. 물론 하면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겠지만 어찌됐건 팬들 위해서 방송한다 이렇게 얘기했지. 씨발 새끼야 네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나를 그렇게 하면 어떡해. 형은 보상심리도 개쩔어요. 이 형이 보상심리 얼마 전이냐면은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받아야 돼. 약간 그런 게 너무 심해. 근데 뭐 사람이라면 당연한 건데 그거를 또 꼭 티를 내고 자기는 약속 지키는 거 없으면서. 아 나도 뭐 물론 똑같아요. 내 팬들한테도 할 말이 없는데 아, 진짜 보라 약속은 안 지키고. 보라 시청자들이 얼마나 얘 진짜 너무 이쁨 받겠다. 보라 시청자들이 너무 좋아하겠다. 야 너 대단하다. 너 아 입만 결 하시지 그러세요?
아 행방길 하세요 혹시? 거기서 DJ들 까는 게 너지 개새끼야. 형보다 얘는 자기 자신이 형보다 다닐 때는 혼자서 방어 막 쳐놓고 이러고 있어. 아무한테도 맞아, 연락 맞아, 안 받고 맞아, 맞아. 이러고 있는데 맞아. 뭔가 남 얘기한다 뚜껑 바로 따고 와가지고 너는 이게 문제고 아니 넌 그냥 개새끼 아니 넌 쓰레기야 아니 넌 그냥 주질 새끼야 그거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니 씨발 그거 누구한테 변지 아세요? 그거 너예요. 코코까까 박현우 씨 막말로 나가 박현우 씨 왜 우리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왜? 게 저 방송 안 할 때 방송 스승이라고 얘기한 적 없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왜 스승이라고 안 한 줄 알아요? 그 형 어깨 너머로 네. 그냥 본 거 좀 있었지 그 형이 방송을 뭘 가르쳐줬어 왜?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왜 스승이라고 얘기 안 한 줄 알아요? 나 너무 서운해가지고 그때는 아니, 뭐, 얘기하고 아니, 싶었어. 아니 왜 스승이라고 얘기 안 한 줄 알아요? 그 유튜브에서 솔방 잘하면 얼마나 잘한다고 게스트 하는 것들을 까는 사람들이 있어. 항상 자기가 뭘 하면은 과거 생각 못하고 자기가 지금 뭐 컨텐츠 하나 좋은 거 잡아서 뭐 잘 되면은 남의 걸까? 자기는 뭐 그 전에는 뭐 생각 못하고 현실을 까는 주세요. 거야. 아 뭐 그 여자 게스트 불러다가 시청자 등이 뭐 얼마나 대단한 거로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보면은 나는 우스웠어. 지는 얼마나 잘 살길래? 아니 잘 살는 걸 남을 왜 사는 직업을 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잘하겠다는데 왜 그런 걸 많다. 까고 그러냐? 그래서 나 형님을 스승이라고 생각 안 했지. 그래도 남의 일을 존중해 줄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형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와가지고 어땠어? 형도 유튜브에서 게스트하고 뭐 힘드니까 막 하던만. 어우 길어. 어우 너무 길어. 너무 길다. 아 근데 갑자기 스승이 왜 나온 거야? 아니 일단 그 콧박이 형들한테 아니 왜 그러냐면은 네가 나를 지웠더라고. 뭘요? 그러니까 물론 사이가 안 좋은 건 있었는데 네가 나를 지운 것처럼 행동을 하더라고 뭔가 그래서 약간 서운했지 사실은. 그랬는데 방송하면서 뭔가 스승이라고 날 꼭 얘기해줘라 방송에서 이런 건 아닌데 얘기하는데 너무 당당하게 지 것처럼 다 쓰니까 그래서 애초에 자기 거였던 것처럼 막 다 쓰니까 아 남수납창단 뭐 이런 거? 아니 그거 남수납창단까지 그래요 그런 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여러 아니 뭐 가지로, 아니 당신이 없는데 여기서 아프리카에서 하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좋은 거라고 갖다 쓰면 되죠. 아니 여기 있는데 갖다 쓰면 개새끼인데 그러면은 그래도 아 그 코트 형한테 그래도 뭐 난 말했어요. 뭐 장비적으로나 뭐 이런 쪽으로 뭐 좀 얘기도 많이 듣고 저기 했었다 그러면 그 정도는 코멘트 해줄 수 있지. 아, 그렇게 아예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세요. 미친 새끼도 아니고 머리가 뭐야 왜 이래? 아니 지금 이게 중요한 머리 왜 이래? 아 계란 푸파했어. 계란 아 네가 이겼어? 졌어요. 졌어? 푸파 잘해? 형보다 잘해요. 잘해라? 뭐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왜? 병신 같은 이런 거 나한테 진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좋은 해주고 나서 푸파 야 이겼어? 형보다 잘해요. 아니 지금 푸파 잘해 좋겠다. 코코까까 나는 이제 뭐 시청자들 약간 이번에 좀 쓴소리나 궁금한 거 있잖아요? 묻고 싶은 거 있으면 진짜 한 10통만 받아보고 싶어. 아 나한테? 어 시청자들한테. 오 해하세요. 형한테 하는. 네 여보세요? 나 시원하게 그냥 코트형한테 뭐 까거나 뭐 나 그랬으면 좋겠어. 진짜 채찍질 해줄 수 있는. 다른 한 말은 없고요. 회비 좀 줘 이 씨발 새끼들아. 그렇지 이게 콧박이지. 야 잘한다 이 새끼 이상한 새끼야. 나 와가지고 너무 욕먹고 그러저기 하는데 아니 베비를 여보세요? 주시면은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여보세요? 사람이 채찍질에 아니, 베비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당근 주면 잘하는 여기요. 사람인데 나는 당근 줘야 잘하는 사람인데 아니 근데 그걸 왜 채찍질만 저 말하고 형 코트시세요? 예. 말 더 좋은 애 싸가지고 없으신데 여보세요? 아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형님. 아 시대가 지금 들어 말하는 거 좀 싸가지 없잖아. 전화한데 없어요. 전화한데 여보세요? 코트 씌우세요? 아 맞습니다. 그 임창정 아니 맞습니다. 관석규 아니 말씀해 보세요. 아니 무슨 제가 얼마나 큰 잘못했습니까? 여보세요? 다음 얘기해봐. 다음 전화. 네 레전드 코트 짱. 어 진짜 한 명이 없다. 여보세요? 야삐! 명태 지금 이 정도 꼬꼬까까 꼬꼬까까 내가 만약에 또 이지라 자 제가 말할게요. 제가 이게 전화 안 받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요. 내가 또 이지라는 나의 배를 갈러 지금 뭐 이제 말로는 안 돼요. 말로는 안 될 사람이야. 아 그만 혼내고 그냥 아니 혼내는 게 아니라 이게 안 가는 것만 좋은데 형은 또 그럴 사람이야. 나 약속 장담해 안 그럴 거야. 아니야. 왜냐면 형은 내가 알아요. 아, 형. 너 알잖아. 너 내가 왜 그런지 알잖아. 형은 지금 이때 형은 이때뿐이야. 지금 여기 이 순간 좋아. 내일 돼서 족 같으면 또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공약 같은 게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 아니 변사또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나 무서워서 같이 못 있겠어. 아니 형이 최군 형이랑 나 때문에
어, 그 말을 듣고 형이 이거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야, 그냥 근데... 그거는 약간의 그냥 바람 입김일 뿐이지. 그냥 약간 공약을 알아, 약간 알아, 좀 알아, 걸어요. 알아, 그걸 꼭 지켰으면 좋겠어. 그걸 지키면 콧방귀 뒤둑 등 돌렸던 콧방귀도 좀 믿지 않을까. 코코카카. 형 내가 볼 때는 이런 말, 형이 서른 저보다 두 살 많죠. 33. 내가 볼 때 2년 못 갈 것 같아요. 아 근데 나 존나 건강해. 아 근데 살 한번 빼면 안 돼요? 형이 조금 옛날에는 캔 줄이고 조명으로 이렇게 조금 했는데 이렇게 관리 안 하는 아프리카에서 형밖에 아니, 나 건강해. 형이 얼굴이라도 야, 웃기게 생겼잖아요. 내가 이채이랑 아, 최군이랑 오메킴이랑 다나냥이랑 술을 먹었어. 23병 먹고 소주 23병에다가 맥주를 5병 정도를 더 먹었어. 뭐 엄청 술 먹었잖아. 나 그때 미친 듯이 먹었거든. 근데 안 취해. 그리고 잤는데 제일 숙취였고 아, 코도 안 걸고 제일 빨리 일어났어. 제일 빨리 일어났어. 형이 아니 이 정도면 건강한 아니, 거 아니야? 봐봐요, 채팅창. 내가 허리가 안 좋은 것도 아니, 아니고 그게 아니라 건강 검진을 받아도 그게 아니라 어. 뭐 어쨌든 오버긴 오버잖아요. 배가 아니 배가 그러니까 나, 아니, 미간상 안 좋은 거지. 나 건강하지 않다 건강상에 문제가 있다 이건 아니라고. 근데 왜 안 빼냐고. 안 빼 왜 한 못 번... 빼는 거야. 먹는 게 존나 맛있으니까. 방송 끝나고 나서 라면 끓여 먹고 그거 얼마 좋은데. 너 나랑 아니, 옛날에 근데 방송 끝나자마자 내가 얘한테 일반 방송을 안 하고 일반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솔직히 뭐 관리하든 말든 근데 형은 우리는 아 개맛있어. 방송 끝나고 먹... 나서 삼겹살 같이 얘랑 생김새로 얼굴로 먹어. 얘랑 삼겹살 맨날 먹으라고. 야! 나 기억나지. 검단에, 이 재밌어서 검단, 그래. 아니, 그러니까 나 지금 검단에서 일부러 검단에서 기다지 말고 기억나? 우리 아, 같이 끝나고 나서 같이 먹으러 얘가 맨날 운전해 갖고 나 같이 가고 아, 삼겹살 먹고 김치찌개 먹고 아 이번에 살 빼는 걸로 공약 거는 거 어때요? 시청자들 먹는 게 너무 즐거워. 야! 솔직히 시청자들 마음고생 많이 했으니까 아 대쳐 밥 먹자. 나 그거 뭐... 아 알았어. 알았어. 나 이제 안 그럴게. 지금 150kg죠? 아 안 한다 그랬잖아. 그럼 그, 몸 150kg야 미친 새끼 너 맞을래? 140kg야? 아 뭔 개소리야. 130kg도 안 넘어. 아 그 살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근데 나 너무 돼지 같아 보이는데 지금 하는 짓이. 아니 돼지예요. 아 나 지금 너무 갠, 돼지 같아. 갠종 가려서 그러는데 나시 하나 먹어볼래요? 아, 나 너무 돼지 같은데 나 지금 하는 행동이. 왜냐면 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 이거 먹을 거 쳐다보고 있고 이런 게 제 나 요즘 제 스스로를 객관화 시켜보려고 진짜 노력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보는 시청자들 입장에서 어떨까? 남순 옆에서 계속 떠들고 그다음에 음식 쳐다보고 있고 이러고 있으니까 아, 나 너무 병 돼지 새끼 같아. 이건 뭐야? 이건 프리미엄이네. 지만 좋은 거 먹고 야 이거 연어알 여기 이거 장어 들어있고 이걸 주는 게 맞아. 이거 코코 가서 먹는 이걸 주는 게 맞아. 이거를 네가 먹어야지. 어, 알았어. 그래서 앞으로 공약 어떻게 걸 거냐고요. 어? 형님 방송에서 걸래요? 생각해보고. 아 베비 못 받은 아니 베비 진짜 받고 나면 받았다 진짜... 받았다 치자 그러면 바로 살 뺀다. 몇 키로? 몇 개월 안에? 일단 내가 125키로거든? 네 100키로까지 빼볼게 진짜. 형은 어, 입으로 먹는 게 좋지? 아니 먹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딨어요. 근데 형 외형을 생각을 해야죠. 외형 구슬동자 한 마리 둥둥 그냥 심어놔가지고 옛날에 나 와가지고 막 방송 끝난 역 배치 푹 날라가고 방송 끝나고 아. 얘 방문 연 다음에 남순이 방송하고 있을 때 배치기로 뻥 치는 게 저희 하루 일과 중에 하나였어요. 코코카카 2개월에 25kg 좀 빡세긴 한데 나 윤태호는 만약에 배비를 받으면은 배비를 걸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시청자들과의 약속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을 많이 실망시켰던 모습들 그리고 정말 나 역시도 여러분들 앞에서 그렇게 배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진정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윤태우는 배비를 받고 나서 3개월 내에 100kg까지 살을 못 뺀다 그러면은 인간 실격 플러스 배비 반납하겠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속는 셈 치고 믿어주시되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방송에서 뭐 하나라도 내 입에 물 제외하고 뭐 하나라도 내 입에 들어갔을 때 저를 갈구지 말아주세요. 약간 그런 느낌. 아 그리고 플러스 카페 삭제. 그래. 응. 진짜로. 카페 통으로 삭제. 카페 삭제. 오케이. 이 정도면 됐죠. 각서 쓸 필요가 없는 게 이 방송이 증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아니 난 진짜 살 뺄게요. 정말 카페 삭제. 카페 삭제 딱 누르고 그러고 저는 인방계에 사라질게요. 소멸해 버릴게요. 그냥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 소멸해 버릴게요. 이 정도면 공약 진짜 제대로다. 너 왜 잘 먹네? 그냥 먹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야 그럼 초밥을 먹. 이거 소고기 초밥 네가 먹고 그 회를 내놔. 옛날에 진짜 회 먹기 싫다 그랬는데 끝까지 회 먹고 야 먹어 맛있어. 이거 기억나냐? 야 나는 뭔가 맛있는 야, 게 있으면 나 성대모사 할 수 있어. 응. 야 와 이거 얼마나 맛있냐? 야 먹어봐. 야 맛있잖아. 야 아직 맛 없어요.
장난치지 마세요. 먹어보라니까 야 쟤 초장맛 죽인다. 야 계속 이래. 한 별씨도 변한 거 없어. 성대부사 잘 못하지만 존나 얇아도 진짜. 네, 한 접시를 딱 놔둬. 그러고 나서 이제 딱 이제 먹는데 야 이거는 민어고 이건 이거야. 초장에 딱 찍어서 초장 듬뿍 찍어서 먹더라고. 회가 싫었나 봐. 회 먹을 줄 진짜 모른다. 욕 존나해요. 와 회를 초장에다 찍어 먹네. 와 나 얘랑 진짜 야 너 어디 가서 자신 그러지 마. 회는 와사비에 먹는 관장에다 먹는 거야. 아줌마 초장 좀 치워주세요. 그리고 그거를 일부러 가르쳤어. 이걸 찍고 먹으라고. 무조건 이걸 찍어 먹으라고. 그렇게 내 식성을 남들에게 막 강요해. 나는 약간 그런 게 있어. 코코카카. 근데 이 플랫폼 저 플랫폼 다 옮겨다니니까 여기가 짱이죠. 알잖아. 아, 아니야. 아 유튜버 짱이야. 수수료 7%. 그 얘기 했잖아요. 아프리카가 최고야. 아프리카 사랑합니다. 야, 씨발 내 이 종간장에서 열심히 콘텐츠 준비해가지고 어? 40% 떼고 야 유튜브 7%야. 와,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냐? 사실 이거 준비한 거 있었어. BJ 격려 전화라고 코트 형한테 전화 내가 하고 싶은 사람 몇 명 딱 추려가지고 어떤 얘기를 할까? 도대체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어. 근데 내가 왜 안 했냐? 형이 오자마자 나 여기 남을게라는 그거를 딱 한 거야. 그러니까 감이 없는 거야 형이. 그래서 안 꺼낸 거라고. 앞으로 남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전화로 물어보면 되지. 해볼까요? 물어보면 되지. 훈형한테 전화해볼게요. 훈형. 어 남순아. 예 형 저 형이 지금 뭐 하고 있거든 지금? 저 아 뭐 안 하고 있고 아 그만 그런 거 재미 없어 이제. 아 그래? 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식상해 식상해. 어. 아 왜냐면 뭐라도.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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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그 논란의 BJ들이랑 한잔하고 있어. 형 아. 방송 중이에요. 방송 중에 전화하겠지 이 새끼야. 네가 방송 그거 전화한 적이 없는데 이 새끼야. 무슨 미친 새끼야. 갑자기 뭐 방송 그래, 안 할 때도 전화하는 것처럼 새끼야. 철남피 새끼야. 형은 한테 저 했잖아요. 양아치 아니 근데 어디 욕을 하세요 기분 나쁘게. 왜 이렇게 욕을 해요 기분 나쁘게. 욕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 새끼야. 그래 이 새끼야. 쓰레 같은 새끼야. 아유 꼰대 두 명. 목소리에 비계 낀 거 보니까 삼룡씨인가요? 예, 예. 안녕하세요 엄삼룡이. 노래하는 엄삼룡이고요. 예. 아니 그 삼룡씨 예. 계신데 예. 잘 아시잖아요. 그 앞으로 또 이적한다는 소식. 누구야? 이적하신다는 분 있잖아요. 아, 근데 네. 확실히 하는 게 이적은 네. 우리가 흔히 말하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는 사람이 레알 마드리드에서 이적하는 건 오퍼와 이적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자진 방출이에요. 아니 뭐 시벌 뭐 유튜브에서 불렀어? 뭐 지원자 가면서 이적이란 표현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못 배웠어요. 예. 제가 한 예. 표현이 아니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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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순이 아, 표현이에요. 어 목소리 비게 보니까 비캠뱃이죠? 야! 예, 아, 예,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다시 남겠대요? 누구요? 여기를 다시 남겠대요. 누가요? 엄상용 씨가요. 어, 안 됩니다. 떠내세요. 아, 아니 안 돼. 안 돼. 아, 제발 떠나시고. 예, 예, 예. 아니 농담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같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 아, 잠깐만 나도 꼰대라서 말 그지어지면 안 되니까 어쨌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 나도야. 나도야. 왜냐면 저희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꼰대 같으면 그 친구 방송 보면서 아, 이런 꼰대도 있으니까 너는 참을 만하다 뭐 이런 서로 좀 희석시켜주는 게 있었고 사실 그 친구 옆에 있을 때 제가 많이 왜소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오랫동안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격려 좋은 격려 감사합니다. 고마워. 아 근데 그때 남는데요? 네 남는답니다. 누구 때문에? 남순 씨 때문에? 아니요. 그럼요. 뭔가 무언가의 뭐 약속이 있었겠죠? 아 그런 건 없고요. 뭔가 쓱 찔러줬겠죠. 너무 고마워서 그래요 BJ분들한테. 뭔가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남겠다 했겠죠. 이 이기적인 양반이 뭐 본다고 여기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옆에 삼룡씨한테 전해주세요. 유튜브에서 당신이 왜 아프리카로 왔었는지 뭐 여러 가지가 요인이 있지만 역캠이거든요. 맨날 유튜브 가봤자 정배우랑 엮일 것밖에 없어요.
여기 계세요. 예, 뭐 당신이 정치 시사를 할 거예요. 아니면 뭐 키즈 채널을 할 거예요. 아니면 뭐 펭수랑 인연도 없잖아요. 맞아, 맨날 독수령 싸워야 되잖아요. 가면은 저 기린이랑. 유튜브 가서 예, 처음으로 찍은 영상을 던질까 말까 한 시간짜리 찍으려다가 말았어요. 죄송한데 체력 안 되시잖아요. 맞아요. 하다가 예. 그냥 안 해 이러고 끌라고 그랬는데 그랬죠. 던질까 말까를 그렇게 하세요. 방송 던질까 말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하나만 추천할게요, 삼룡 씨. 예, 예. 강남으로 이사 오세요. 왜냐면 강남으로 이사 오시면 저는 강남으로 이사 오고 나서 멘탈이 되게 좋아졌거든요. 예. 혼자 홍대 살 때는 혼자 힘들고 혼자 소주 먹고 혼자 막 힘들었는데 강남 넘어오고 나서 뭐 남순이도 있고 물론 뭐 연락은 안 되지만 뭐 세아도 있고 뭐 물론 연락은 안 되지만 뭐 K도 있고 뭐 물론 연락은 안 되지만 뭐 봉준이도 있고 연락은 안 받지만 그래도 주변에 많은 BJ들이 있어요. 강남 오세요, 진짜로. 알겠어요. 너무 네, 저기 진짜. 고맙고 넌 어떤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네가 존중해준다는 그 한마디가 굉장히 컸어. 아무튼 나 진짜 너무 고마워. 그래 삼룡아, 근데 왜 말을 놓지 마라. 코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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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씨. 아 근데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네요 저도. 당신이나 좀 잘하세요. 저 아무튼 정말 그 오늘 남진 방송에 와가지고 이런 그 결정까지 낼 줄 몰랐는데 3개월 베비 받고 나면은 이거 좀 빼줘. 만약에 받는다면 3개월 동안 살 100kg까지 못 빼면은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이번에는 만약에 베비 딸게 되면 진짜 그렇게 해볼게요 여러분들. 옛날에 나 와가지고 막 방송 끝나냐고 배치 푹 날라가고 방송 끝나고 아. 얘 방 문 연 다음에 남순이 방송하고 있을 때 배치기로 뻥 치는 게 저희 하루 일과 중에 하나였어. 옛날에 진짜 회 먹기 싫다 그랬는데 끝까지 회 먹고 야 먹어 맛있어. 아. 기억나냐? 야 나는 뭔가 맛있는 야. 게 있으면 나 성대모사 할 수 있어.